안녕하세요. 핀테크 그리고 금융에서의 AI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큐빅의 정민찬입니다. 금융계 데이터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이제 많이 대두되는 문제는 개인정보 그리고 금융계에 있는 민감정보로 인해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사용이 어렵고 이로 인해서 이제 강력한 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사용한 데이터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어떤 이제 데이터의 그런 보안 문제로 인한 윤리적인 AI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내부 데이터 역시도 이 부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에서는 특히 이제, GDPR 규제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유럽에서도 영국 금융감독청을 비롯한 유럽 금융감독청, 그리고 영국, 프랑스 다양한 은행들이 이미 이 합성 데이터 사업을 주목하고 있고, JP 모간에서는 무려 CTO를 합성 데이터 전문가로 영입할 정도로 이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발표를 하면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합성 데이터 만드는 회사 굉장히 많던데 너네가 어떤 장점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가져온 이 장표 가트너 가장 최신 장표입니다. 네, 가트너에서도 저희처럼 이런 보안과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글로벌에 4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을 유지하면서 텍스트 데이터 만드는 회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총 3조 정도 되는 그레텔 대비 저희는 자체 알고리즘 그리고 저희는 원본이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차등 정보 보안에 기반의 합성 데이터이며 그리고 굉장히 쉽게 합성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한 가지 프로덕트만 제안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장표 보시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제 금융계에서 망불리 이슈 해결되시면서 외부 LLM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 LLM을 사용할 때 내부 정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의 어떤 프롬프팅 해킹 그리고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필터 프로그램인 LLM 캡슐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까지 다이아몬드 같던 이런 좋은 데이터 안에 내부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해서 부시는 형태의 비식별 데이터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예민한 정보를 모두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능을 내는 그런 랩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계의 기술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중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기술 덕분인데요. 데이터 넌 억세스 기반의 기술입니다. 기존까지는 AI를 학습하려면 데이터를 쭉 보고 학습을 해야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 데이터를 보지 않고도 이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올 초 ICLR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AI 굉장히 좋은 학회 이제 억셉된 비슷한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는 저희가 여기 계신 어떤 은행의 데이터도 보지 않고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은 이제 내부에 어떤 개발자나 우리가 합성 데이터 전문가 영입하지 않아도 아주 쉽게 드래그앤드랍만 해서 저희 프로덕트에 넣어주시면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그런 DTS라고 하는 솔루션을 아직 망불 이슈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온프레미스 그리고 SaaS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외부 이제 그 LLM, 퍼블릭 LLM 사용하실 때 그렇게 이제 쓰실 수 있는 프로덕트이고요. 단순히 민감 정보를 필터링 하는 것 이외에도 내부에서 그런 프롬프팅 해킹 등등 다양한 부분들, 윤리적인 어떤 음담 패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필터까지 같이 보유를 하고 있는 프로덕트입니다. 이제 하나은행에서의 그런 이제 내부의 그런 큐빅 솔루션을 혁신금융에 같이 도입하는 부분을 의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금융그룹과는 내부 데이터를 이제 합성 데이터로 만드는 POC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 단계고 뭐 계약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프로덕트 런칭한 게 6월 말 이제 그 광고를 시작한 게 거의 7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권 데이터 이외에도 다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네이버 클라우드와는 이제 기본 계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기업과도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2016년이면 AI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저희가 AI에서의 그런 프라이빗 그리고 시큐리티를 세계 최초로 정립하는 논문을 썼던 그런 그룹들이 이제 코파운더가 되어서 기술진 위주의 회사를 창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다시 설명드리면 내부에서 합성 데이터 만드는 사업 저희랑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내부에서 이제 퍼블릭 LLM 사용하실 때 망불이 이슈 되시면서 사용하실 때 저희 솔루션 도입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